공연 내내 마이크가 여기 있었어요. 네, 아,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무대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. 네. 아, 지금부터 무대 인사 진행해 볼 텐데요. 첫 번째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하나워 역할의 허영선입니다.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우리 배우들을 강의 대표해서 감사한 분들께 인사 한번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이 공연을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홍보해 주신 우리 MBZ 컴퍼니 식구분들과 골든에이지 컴퍼니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, 모든 분야의 스태프분들, 여러분들이 꾸며주신 멋진 곳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, 무대 뒤에서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 해주시고 부작품 없이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적은 인원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보내주기가 너무 아쉽지만 행복했던 만큼 더 행복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드시 행복하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굳이 막 마이크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통연극배 오정태라고 합니다. 항상 무대 인사를 할 때에 두서없이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는 너무나 뿌듯하고 흐뭇한 것이 이 공연에 아예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데미안 비덕의 브루트라는 작품부터 저만 시작했네요. 우리 배우들 중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지방에서 조금씩 공연하고 이런 공연이 지금 이렇게 관객분들 많이 꽉 차서 같이 즐겁게 봐주시고 감동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만큼 노력 많이 하신 분들 많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큰형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공연들이 많이 숨어있으니까 앞으로도 공연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공연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을 한참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냥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저희 되게 더울 때 형들 처음 만나가지고 연습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막 도움이 됐어요. 네. 처음에 대본 데미안부터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대사 외울 때도 같이 대사를 들을 때도 씬을 만들 때도 정말 어려워서 다 같이 머리 싸매고 대본 연습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. 근데 결국에는 무대 올라와서는 같이 무슨 말 하는지 서로 이해하고 깨닫고 주고받으면서 점점 깊어져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위로받고 그 관객 여러분들이나 동료들도 같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기를 저는 감히 그렇게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전 세계 초연 페르스클란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 뭐 또 좋은 소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찾아뵐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네 추운데 이제 비도 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동이 말대로 힘들었어요.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대본을 받고 같이 대본 분석하고 리딩하고 수정하고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왜? 말은 어렵고 이거를 관객분들한테
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말로,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이 좀 길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창작, 뭐 물론 항상 창작이 좀 힘들죠. 원래 했던 모멘트가 이제 라이센스보다 힘든데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근데 힘든 만큼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도 엄청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. 작품, 이렇게 창작 작품 올렸을 때 잘 되면 너무 좋거든요. 배우들도, 창작진들도, 스태프들도 너무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, 여러분들도 저희 작품 보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, 뭐 살짝 말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창작 초연 연극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돈 벌려고 또 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뭐 기다리시면은 금방 찾아올 수, 찾아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여기 제작자 친해요. 제가 좀 더 얘기해서 빨리 극장도 좀 좋은 데로. 모기가 너무 많아. 모기도 많고 빵빵 소리 나는 거. 아까 막 비 오는데 막 물소리 나고. 좀 좋은 극장에서 우리 다시 금방 찾아뵙는 걸로 약속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뭐 더 할 말 있어요? 네, MC가 나오는데. 아, 너 MC? 예, 뭐 무대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. 인사드리고,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인사.